안녕하세요. 엔터메이트 서비스 개발실 실장 공신배입니다. 저희는 2001년 인터넷 서비스 개발 업체로 출발하여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드래곤 스피어, SOH 등의 게임을 성공시키고 게임 개발 및 글로벌 퍼블리셔 기업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중화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여 비오비, 천하를 탐하다 등 중국과 대만 내 인기 게임을 국내에 런칭,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떠오르는 글로벌 퍼블리셔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게임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게임 지표와 마케팅 분석 지표를 제공하는 토스트 어널리티스를 이용했고요. 높은 신뢰성의 데이터를 통해 타겟 캠페인과 모니터링도 가능해서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티피케이션 상품 및 보안을 위한 앱가드를 함께 이용하게 되었고요. 점차 확대돼서 토스트 전용 데이터 센터인 TCC의 인프라 이전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타업체에 비해 즉각적인 장애 처리와 알람 서비스, 그리고 1대1 고객 서비스에 대해 현재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존 IDC의 오래된 네트워크 구성으로 인해 잦은 장애가 발생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중인 서비스를 이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토스트의 다각적인 지원 덕에 장애 없이 원활한 이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물리 서버와 클라우드 서버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스트를 지원해 주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자체 게임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가 많으셔서인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그에 맞는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스트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메이트가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게임 서비스는 토스트를 통해서 서비스될 예정이고요. 연말에 진행될 국내 게임의 중국, 대만 진출 역시 토스트의 글로벌 서비스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좋은 성과가 이뤄지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인프라의 운영 경험도 중요하지만 게임 서비스 경험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셔서 최대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